이거는 약간 큰 박스. 공구 같은데? 느낌이? 이게 화중물이라가지고. 아이고, 이거 안 되겠다. 기존에 왔던 것들이랑 구성품이 좀 다르네요. 이건 한 군데 다 보냈나봐요. 아, 이렇게 왔다고? 네. 아, 이거는 같은 회사에서 주문했는데 어떻게 이게 다 따로따로 오지? 진짜 신기하다. 이건 뭐야? 이건 뭔지 모르겠고. 이거는, 아니, 나는 스테인레스 와이어로, 와이어 스트리퍼를 주문했는데, 스테인레스인가? 으흠. 아, 이거 라우아께 아니네. 아, 이게 지금, 라우아께 아니라, 라우아 거 주문하기 전에, 한번 발주냈던 회사 제품이네요. 아, 이거는 그냥 스트리퍼입니다. 일단 크게 흔들림 같은 건 없고요. 이건 무슨 용도지? 이건 용도를 모르겠네. 이거는 이렇게 봐야 되나? 얘는 와이어 커터인 것 같고. 프레스 찍은 게 좀 인상적이네요. 이게 텐션 때문에 어떤 스프링 와셔 같은 거 넣은 것 같은데, 이게 물린 게 괜찮아요. 느낌이 괜찮고, 좀 독특한 게 여기 손잡이, 여기 리벳 박은 거. 이거는 공구를 쓰셨던 분이 설계했나 보네요. 이게 손잡이가 가끔 떨어지거든요, 이 금속에서. 쓰다가 보면 나중에 본드 발라주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은데,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, 이게 이빨 여기 끝에 모양이 뭔가 이 비대칭이 조금 있네요. 이게 뭔가 이쁘지 않은데? 일반 전기용 전기 와이어 스트리퍼 툴입니다. 네, 일단 여기까지.